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싱어송라이터 프롬입니다. 우선 서울은 제가 인간으로서 가장 무르익게 만든 도시거든요. 어른이 되면서부터는 서울에서 쭉 생활을 해왔고, 그러니까 사실 첫 곡을 쓴 것도 딱 서울에 도착해서였던 것 같아요. 뭔가 치열했고 힘들었고 물론 아름다운 일들도 있었고 정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담겨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. 그 안에서 제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또 노래를 만들고 하니까 사실 서울은 제 음악에 어쩔 수 없이 당연한 일부인 것 같아요. 뭐,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사실 다르고, 그날그날 듣고 싶은 게 다른 것처럼, 딱이 질문을 받았을 때 떠오르는 건, 보니베어 앨범 떠올랐어요. 보니베어라는 앨범. 그게 이렇게 도시마다의 형상을 각각 다룬 그런 앨범이었는데, 저는 그걸 들으면서 여행지의 다른 도시나,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나, 여러 가지 심상을 다 느꼈었거든요. 뿐만 아니라 또 저의 미드나잇 캔디 앨범도 같이 추천하고 싶네요. 서울에서 느꼈던 그런 심상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담은 앨범이라서 도시가 많이 느껴질 것 같아요. 뭔가 제 앨범을 만들면서 생각했을 때 도시 생활이라는 게 매일 아름다운 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생각해보면 그 허물을 안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자. 뭐 이런 마음을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앨범을 만들면서. 미드나잇 드라이버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지금 이 순간을 알고 즐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도시 밤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운드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뭔가 일상에서 새로운 리듬이 필요하신 분들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뭔가 지금 지쳐있다거나. 저는 싱어송라이터 프롬이었고요. 저는 일단 8월 3일 서울 상상마당에서 만나겠습니다.